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연숙 작가의 단편소설 유년의 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연숙 작가는 1994년 소설과 사상의 단편소설 또 다른 날의 시작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나비 봄을 만나다와 오후 3시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자유로에서 길을 잃다 등의 단편과 장편소설들을 묶은 소설집들을 냈고요. 그리고 장편소설 블루 버터플라이 안녕 사랑이여를 또 펴내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작가님 소개는 마치고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유년의 강 차연숙. 시장이 끝나는 지점에 여든의 아버지와 일흔다섯의 어머니가 사는 15평의 연립주택이 있다. 사흘치 밥을 바가지에 담고 6개월도 채 안 된 나를 안고 서울에 와 자리를 잡은 곳은 이 시장 아니다. 나보다 10년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 둘과 오빠는 시골 친척집에 맡겨졌다. 배추, 열무, 파, 가지 등속을 늘어놓고 나를 업은 엄마와 아버지는 좌판을 벌였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가게방에 있는 3평 남짓한 가게로 새를 들었다. 아버지는 소주를 마시며 시장 사람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시루떡을 정성껏 돌렸다. 사람들의 덕담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와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고 간간이 어깨춤을 추기도 했다. 아버지는 연신 입을 벌려 웃었지만 나는 눈물이 번지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더 이상 아버지와 엄마는 단속반에 쫓기고 매를 맞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나는 24년 5개월을 이 시장에서 자랐다. 내가 결혼으로 이곳을 떠난 후에도 아버지와 엄마는 8년을 더 이 가게에서 장사를 하셨다. 아버지가 75되던 해 가게는 젊은 신혼부부에게로 넘겨졌다. 위의 3분의 1을 잘라내야 하는 위암 수술로 더 이상 장사할 힘이 없으셨던 거다. 가게 보증금과 새마을 금고에 저축한 약간의 돈으로 시장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으로 전세를 들었다. 그리고 한동안은 매일 서너 차례 시장을 오가며 같이 장사를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옆에서 배추통을 묶고 팔을 손질하고 가끔 바쁠 때는 물건을 팔아주기도 했다. 몇 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 말에 그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했다. 고향에서 나는 눈을 감을 것이다. 살아생전에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들은 정확히 32년 5개월을 이곳에서 생을 보냈다. 그들에게는 이 시장이 고향인 것이다. 결국 나는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이곳을 완전히 뜨기를 원하는 나의 집요한 요구는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을 뿐이다. 부모님이 계신 연립주택은 시장을 일직선으로 통과해 가면 10분 정도의 거리다. 하지만 모범택시에서 내린 나는 마치 밤고양이처럼 가능한 몸피를 줄이고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게 고개를 푹 숙이며 시장 뒤 골목길로 30분이나 우회하며 다닌다. 늘 그렇듯 시장 입구를 피해 골목으로 접어들기 위해 몇 걸음 걷는다. 전에 보지 못한 양품점이 새로 생겼다. 양품점 자리는 얼마 전만 해도 닭튀김집이었고 그 전에는 과일가게였고 그 전전에는 백 아저씨가 약국을 했던 곳이다. 대학을 보내줄 능력이 없다는 아버지에게 입학금만 대준다면 내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겠다고 졸라댔다. 아버지는 돈도 돈이지만 언니들과 오빠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가르쳤는데 너를 대학까지 보내면 부모로서 그들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며 더 이상 조르지 말라고 했다. 엄마는 여자가, 그것도 우리 같은 사람이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배울 만큼 배운 거라며 욕심 사나운 막내딸의 등짝을 빗자루로 후려갈겼다. 나는 백아저씨 약국에서 몇 번에 걸쳐 수면제를 사모았다. 아버지는 백아저씨와 대판 싸우고 내가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뺨을 힘껏 갈겼다. 코피를 닦는 동안 아버지는 말했다. 입학금 뿐이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백아저씨는 학교 가는 나를 보면 늘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양품점 창에 비친 내 모습은 결혼 반지를 제외한 모든 액세서리를 다 빼놓고 옷장에서 가장 평범한 옷을 걸쳐 입었지만 그래도 나는 완벽한 중산층 여자의 모습이다. 오만해진 이마, 자존심을 드러내는 코, 그리고 온갖 교양의 말들이 장전된 총알처럼 숨겨져 있는 입. 이곳을 떠난 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곳에서 자라면서 듣고 썼던 말을 모두 버렸다. 누군가 와랑 내 어깨를 잡고 흔든다. 너 영숙이 맞지? 세상에, 어머머. 나는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아오른다.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그리고 나는 영숙이가 아니라고 시치미를 뗀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지는 몰라도 비록 오랫동안 잊어버린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준다 해도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내 이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영숙이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의 착각으로 나를 그냥 지나쳐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양품점에 걸려있는 검은 원피스에 시선을 받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 무거운 시간이 흐르고 열 개의 잘 다듬어진 긴 손톱이 손바닥에 모처럼 박힐 때까지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제발 나를 비켜가라. 제발 넌 착각을 한 거야. 난 영숙이가 아니야. 제발. 갑자기 뚫어지게 바라보던 원피스 대신 한 여자의 얼굴이 불쑥 내 앞에 나타났다. 너 진짜 영숙이잖아.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내가 착각했나 해서 얼굴이나 한번 확인해보고 가려고 했다. 저 원피스에 완전히 넋이 빠져 내 말을 못 들었나 보구나. 나 기억해? 진숙이잖아. 기억나? 진숙이. 어떻게 그녀를 모를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몇 이름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진숙이. 하지만 나는 그녀를 모른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를 잘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쓴다. 그리고 시간을 끈다. 나의 침묵과 무표정에서 그녀가 다시 한번 착각으로 나를 지나쳐 자기 길을 가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빈다. 그냥 가. 제발. 날 그냥 지나쳐 가줘, 진수가. 이야, 어쩜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니? 대번에 알아보겠다. 어디 가는 길이야? 친정에. 친정? 나는 진숙의 얼굴에 갑자기 드리운 그늘을 본다. 그러나 진숙은 내 두 손을 꽉 잡는다. 급한 일 아니면 여기서 5분이면 우리 집인데 차 한잔하자. 나 사실 너 꼭 한번 만났으면 했어. 여기로 이사하고 제일 먼저 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너희 옛날 가게도 가봤는데 많이 변했더라. 저기 전화번호. 전화? 관둬라. 그놈의 전화번호 믿고 헤어져서 연락된 적 한 번도 없다. 오래 붙들지 않을게. 30분만 시간을 내. 가자. 정말 넌 어떤지 몰라도 난 네 생각 많이 했다. 시장에 찬거리 사러 갈 때마다 네 생각 했다. 급한 일 아니면 가자. 진숙은 와락 내 팔을 잡아 끈다. 급한 일. 진숙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한 일을 생각해내야 하는데 머리는 하얗게 비어가고 발은 진숙의 빠른 보폭에 이미 끌려가고 있다. 나는 눈을 감는다. 진숙은 시장 입구로 나를 끌고 간다. 나는 눈을 감아도
가게의 주인들이 거의 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로 바뀌었어도 내 머릿속엔 24년 5개월을 살았던 시장 모습이, 때묻은 전대와 머리수건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지고, 우거지 삶는 냄새, 썩어가는 채소의 부패한 냄새를 맡는다. 진숙은 시장 중간쯤에 나 있는 골목으로 내 손을 놓지 않고 빠르게 걸어간다. 이 집이야. 내 집은 아니고 이 집에서 방 하나 얻어 살아. 사는 건 별 볼 일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나는 그제서야 눈을 뜬다. 아직도 이런 집이 있구나. 낮은 함석 지붕, 대문 옆에 주홍색의 곽꽃과 나팔꽃과 채송화와 봉숭아가 심어져 있는. 10년 넘게 아파트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고 아파트에서 아이를 길러온 나는 난을 키운다. 1년에 두 번 영양주사도 꽂아둔다. 이제 20개도 넘는 나의 난은 때맞춰 꽃을 피우고 나는 매일 난 이파리를 정성껏 닦는다. 나는 곽꽃도 재래종인 작은 나팔꽃도 키 작은 채송화도 오랫동안 보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꽃들은 내 안에 있는 추억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억들을 갑작스럽게 불러내온다. 나는 현기증이 인다. 진숙과 나는 채송화 씨와 분꽃 씨를 손수건에 싸서 가지고 다녔다. 우리는 우리의 꽃 씨를 심을 작은 땅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의 꽃 씨를 심을 땅은 없었다. 결국 우리는 빨간 지붕을 가진 창문마다 눈부신 레이스 커튼이 걸려있는 2층 집 대문 옆에 우리의 꽃을 심었다. 번갈아가며 몰래 물을 주고 처음 채송화가 붉은 꽃잎을 벌릴 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커서 꼭 저런 집에서 살자. 그리고 집 한 정원에 이 세상 모든 꽃들을 심자. 이 꽃들 내가 올봄에 심었다. 이쁘지? 봉숭아 물 들여줄까? 주인집 뒷문으로 해서 들어간 곳은 좁고 어두운 부엌이다. 부엌 끝에 베니어판으로 만든 방문이 있다. 굵은 자물통이 걸려있다. 진숙은 가방에서 열쇠를 찾아 자물통을 연다. 낮인데도 방은 어둑신하다. 진숙은 천장 중간에 매달려 있는 백열등을 켠다. 방석도 없다 얘. 거기 담요 깔고 앉아있어. 내가 커피 타올게. 설탕 프림 다 넣지? 커피에는 설탕 3스푼, 프림 2스푼을 넣어야 제맛이 나. 난 블랙커피 마시는 사람들 보면 무슨 맛으로 마시는지 정말 모르겠어. 단맛도 없이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 진한 주황색 꽃무늬의 비키니 옷장. 거울이 달린 3단 서랍장. 그 위에 올려진 싸구려 로션과 립스틱 2개와 빗. 그리고 작은 책장과 책이 놓인 밥상이 있다. 이불은 방 한쪽 구석에 개켜져 있다. 한 개의 베개. 초록색의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에는 걸레가 꾸들꾸들 말라가고 있다. 그리고 신문. 진숙은 오지 않는다.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내다보았지만 어디에도 없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편다. 그리고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이대로 도망가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러자 나는 진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뒤에 고아원이 있었고 한 반에 네다섯 명씩 고아들이 배정되었다. 진숙은 그들 중 하나였다. 그들 중 하나. 하나였을 뿐이다. 나는 가방에서 볼펜과 수첩을 꺼내 짤막한 메모를 쓴다. 급한 일이 있어 가야 해. 집을 알았으니 다음에 꼭 다시 들를게. 나는 내가 쓴 메모를 보며 쓴 웃음을 짓는다. 이 방을 떠나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이 방으로 오는 길 모두를 완전히 내 기억에서 지워버릴 거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할 것이다. 길을 몰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 갈수록 왜 기억력이 없어지는지 몰라. 나는 동양난 이파리를 정성껏 닦는다. 메모지를 두 번 접어 손바닥 안에 넣고 나는 망설인다.
헝클어진 마음을 어쩌지 못해 걸레 바구니 옆에 놓인 아직 들춰보지 않은 조간신문을 펼친다. 이 신문을 다 읽을 때까지만 있자. 그리고 오지 않으면 난 간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이 메모지를 놓고 가버려도 이해할 거야. 죄의식 따위의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겠지. 나는 신문에 눈을 박으며 이 신문을 다 읽기 전에 진숙이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감정에 쫓긴다. 신문을 다 읽은 후에도 진숙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나는 내 손바닥에 들어있는 메모지를 만지작거리며 신문을 본다. 신문 일면은 온통 파산 직전의 국가 경제와 미국 대통령의 성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관심으로 가득 찼다. 힐러리의 무표정한 얼굴 사진. 나는 신경질적으로 신문을 사회면부터 다시 보기 시작한다. 아이의 손가락을 자른 범인은 바로 아버지로 판명이 났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아이가 한 말이 적혀있다. 조금 울고 그 다음엔 안 울었어요. 아버지가 울어서요. 아버지가 이제 급식비도 주고 과자도 사준다고 했어요. 비밀을 지키기로 했는데 아버지한테 미안해요.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요. 아이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수갑을 찬 고개 숙인 아버지의 사진을 본다. 아이보다 아버지가 더 아프게 가슴 속을 파고든다. 소년의 아버지는 평생 마음의 감옥에서 조금씩 죽어갈 것이다. 아니, 이미 그의 영혼은 죽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쩌면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이 아버지일 것이다. 아이는 잘만 커준다면 잊을 것이고 아버지를 용서하겠지. 그러나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운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나는 이상한 초조감으로 연예, 오락, 문화면을 들춘다. 예쁘고 섹시하고 경쾌한 얼굴들. 나는 그들의 사생활을 꼼꼼히 읽으며 조금 전 사진 속의 손가락이 잘린 아이의 얼굴과 손가락을 자른 그 아버지의 얼굴을 읽는다. 그리고 진숙도 읽는다. 나는 신문을 덮는다. 그리고 손 안에 땀으로 얼룩진 메모지를 서랍장 위에 놓는다. 미안, 미안, 늦었지? 과일을 좀 사오느라고. 어떻게 커피 한 잔만 달랑 먹여보내니? 그래서 죽어라 하고 시장으로 달려가서 참외를 샀는데 마음이 급해서 깎지도 못했다, 얘. 나는 메모지를 손바닥 안으로 숨긴다. 식칼. 진숙은 참외보다 더 큰 부엌 식칼로 급하게 참외 껍질을 깎아 반으로 뚝 자른다. 반 개의 참외를 나에게 주고 나머지 반을 진숙은 입이 타는지 우적우적 씹어 넘긴다. 나는 참외 씨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훑어내린다. 예, 참외는 씨가 맛있는 거야. 야, 하도 마음이 급해서 단내도 맡아보지 않고 그냥 주워 담아왔는데 그래도 맛이 괜찮다. 그치? 응. 너 어떻게 사니? 아이는 있어? 몇이야? 예뻐? 남편은 뭐해? 어느 동네 살아? 아파트? 몇 평이야? 진숙은 20년도 넘은 공백을 몇 가지 질문으로 메우려 한다. 빨리 나의 현재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높아지고 빨라진다. 진숙은 지금 내 입과 내 눈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다. 하나씩 물어봐. 먼저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 아이는 둘이야. 아들만. 큰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작은애는 유치원 다녀. 큰애는 말이 없고 좀 차가워. 작은애는 꼭 딸같이 사근사근해. 그 다음엔 뭐지? 아, 분당에 살아. 아파트야. 평수는 24평이야. 방이 두 개야. 차는 없고. 그리고 나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 이제 됐어? 너는?
아주 잘 사는구나. 아이가 둘이란 말이지? 그것도 남자애. 네 남편은 널 업어줘야겠다. 내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잘 살고 있어. 정말 난 너가 이렇게 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 살 줄 알았다고. 아이들은 이쁘지? 보고 싶다. 나 담배 피워도 되니? 진숙은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를 잊었나 보다. 비닐로 만든 검정 가방에서 라일락을 꺼낸다. 진숙은 담배를 깊게 빨아 오랫동안 연기를 가슴 깊숙이 돌게 한다. 그리고 한숨처럼 잿빛의 담배 연기를 뿜어낸다. 너 해숙이 기억나? 노래 잘 불렀던 애 말이야. 응, 멍청할 정도로 착했지. 노래도 잘하고. 학예회 때 꼭 걔가 노래를 불렀잖아. 기억나? 잘 살지? 시골로 시집가서 소처럼 일하고 산다. 걔 결혼할 때 시집에서 내건 조건이 뭐였는지 아니? 1년간 부잣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거였어. 고아라고, 배운 게 없다고, 그 집에서 교양을 배워오라고 시어머니가 보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집에서 죽어라고 일했어. 그리고 월급은 시어머니가 다 가지고 가고. 나중에 혼수를 마련해 준다나? 근데 혼수는 무슨? 한복한 벌 해주고 이불 한 채 주더란다. 무료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우리는 초대도 못 받았어. 걔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했대. 결혼식 며칠 전에 해숙이가 전화로 오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울더라. 근데 시어머니가 고아원 원장을 초대했대. 갑자기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세상에, 원장을 초대하다니. 해숙이가 싫다고 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라고 마구 야단을 쳤대. 결혼식장에 신부 측 하객은 원장 하나뿐이었어. 그 죽일 놈 말이야. 해숙이를 건드린 놈이 해숙이 결혼식장에 마치 아버지처럼 앉아있는 거야. 내 가슴이 벌렁대는데 해숙이는 오죽 가슴이 뛰었겠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원장한테 당했는데. 이리로 이사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해숙이한테 갔었어. 집에는 못 들어가고 논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했어. 울더라. 남편은 맨날 두들겨 패고 시어머니는 고아라고 무시하고 시어머니한테 뺨도 숱하게 맞았단다. 맞는 건 좋은데 그 시어머니가 꼭 뒤에 말을 단대. 부모 없이 자란 년을 우리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나. 해숙이도 아이가 둘이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왔어. 그게 좀 서운해. 해숙이 닮았으면 착하고 예쁠 거야. 그치? 이혼하고 나오지? 나는 혼자 중얼거린다. 눈 흘김, 무시, 냉대. 나는 진숙의 담뱃갑에서 담배 한 캐비를 꺼내 입에 문다. 진숙은 손바닥만한 창에 눈을 두며 자신의 말에 푹 빠져있다. 해숙이를 두고 돌아오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 친정이 있다면, 아니 누구 하나라도 혈육이 있다면 저렇게 당하고 살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 그 순한 게 소처럼 우는 거 보니까 정말 칼 들고 가 남편인지 시어머니인지 하는 연놈들을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내 집에라도 끌고 오고 싶지만 나도 형편이 말이 아니고 갈 데가 있어야지. 그게 너무 불쌍해. 근데 걔가 정말 미치겠어. 자식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을 쓱 닦으면서 지 새끼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예쁜지 모르겠다며 막 자랑을 한다. 언제 울었냐는 듯이 말이야. 참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해숙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랬어. 그래, 자식 힘으로라도 살아봐라. 꼭 살아내라. 그리고 늙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 고생한 거 알아줄 거다. 에이,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 그만하자. 괜히 기분만 울적하다. 아무튼 넌 잘 사니까 너무 좋다. 너 생각나? 고하면 좋겠다고 나한테 노래 부르듯이 말한 거. 그때 참 너 철이 없었어. 너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솔직히 한 대 패주고 싶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부모 그늘이 백리를 간다는 말이 있잖아. 그래도 고아가 아니니깐 너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알아? 부모님한테 잘해라. 나는 나이가 들수록 중풍으로 누워있어도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사람이 내 방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지금쯤 엄마와 아버지는 생활비를 가져올 딸을 기다릴 거다. 부르주아 사위, 1년에 4번 오는, 밥을 꼭 한 숟가락 남기는, 언제나 일을 핑계로 서둘러 떠나는 사위. 사위에게서 풍겨나오는 알 수 없는 힘에 늘 위축되고 비굴하게 사위의 낯빛을 살피고 그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언제나 어려워한다. 사위가 가고 나면 엄마는 먼저 한숨을 쉬고 나에게 묻는다. 혹 우리가 실수한 거는 없었니?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나 보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며 헛기침을 하고 내 등을 두 번 두들겨준다. 박서방한테 잘해라.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한다. 딸이 매달 올 때마다 그들은 가슴을 졸인다. 자신의 딸이 그토록 바라던 부르주아 세계에서 반역죄로 추방당한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된다. 남편에게 잘하고 시댁에 무조건 머리 조아리며 잘해야 한다. 너가 우리에겐 과복이다. 네 오빠하고 언니가 지난번에 다녀갔는데 지들 공부시켜주지 않았다고 생난리를 치고 가더라. 너만 자식이냐고 하면서 내가 막 야단을 쳤다. 니들도 자식 키우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려고 기를 쓰는 자식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했다.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한 공부다 라고 막 야단을 쳤다. 네가 준 돈에서 몇 푼 주워서 보냈다. 너한테 부담이 안 되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저승사자는 더디게 오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갖다 드리는 생활비의 반 넘게 그들은 가짜 약장수가 파는 약들을 사들이고 먹다 남긴 약들이 안방 한 구석에 가득 차 있다. 참, 너 내 책상 서랍에 전과 넣어준 거 기억나? 글쎄, 짐짓 잊은 척했지만 나는 뚜렷이 기억한다. 초등학교 5학년 새학기가 시작됐다. 각 반마다 서너 명의 고아들이 골고루 배치되었고 진숙은 내 앞자리에 앉았다. 진숙은 쉬는 시간에도 언제나 책에 코를 박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화장실을 갈 때도 책을 가지고 갔다. 나는 그런 진숙에게 마음이 끌렸다. 진숙 역시 나만큼이나 공부를 잘하는 것밖에는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만이 어린 영혼의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고 또 그것만이 결코 원하지 않는 곳에 태어난 우리의 희망 없는 출생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공부라는 사다리를 타고 앞으로 나아갔다. 전쟁.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늘 졌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빨리 투항해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다. 니들이 해봤자지.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고 격려해줄 우리 편이 하나도 없었다. 상급학교를 다니는 형제를 가진 흰 타이츠의 여자아이와 대학을 나온 부모를 가진 2층 집의 피아노 치는 아이와 빨강색의 계몽사 동화책을 갖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번번이 패했다. 나는 교과서 외에 다른 책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엄마와 아버지를 졸라 전과를 샀다. 앞자리의 진숙은 쉬는 시간마다 전과를 들추는 나에게 몹시도 부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과도 필요했고 유일한 동지인 진숙도 필요했다. 나는 아무도 몰래 진숙의 서랍에 전과를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숙의 짝인 흰 타이츠의 여자아이는 선생님께 전과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제일 먼저 고아들의 가방을 뒤졌고 결국 진숙의 가방에서 전과를 찾아냈다. 선생님은 그녀의 뺨을 무지막지하게 때렸다.
아이들 몇몇은 소리를 지르며 울었지만 진숙은 입을 다문 채 어떤 말도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선생님은 졌다. 독종. 여러 사람 잡을련. 수업이 끝나고 나는 진숙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시장과 고아원으로 갈라지는 길에서 진숙은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진숙의 양쪽 뺨은 퉁퉁 부어올랐다.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았다. 너니? 왜 훔쳤니? 훔치지 않았어. 그건 내 거야. 그럼 네 것은? 훔친 거야. 진숙은 책장 밑으로 손을 뻗어 소주를 꺼내 내게 흔든다.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술은 사람을 과거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말하게 한다. 나는 과거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젠 일어날 때가 됐다. 술에 취해가는 진숙의 입에서 나올 말들에 잽싸게 도망가야 한다. 난 과거가 없는 사람이다. 무지 맞긴 했는데 맞는 거야 이러기 붙었고 그때 나는 누군가 자신의 것을 나에게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었어. 물론 나는 늘 고아원에서 낯선 사람들이 주는 옷과 밥과 과자 몇 봉지로 컸지. 그래서 받는 것이 내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네가 준 정과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 같은 거 따뜻한 뭐 그런 거 아유 난 왜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지 아무튼 그랬다는 거야. 그때 우리 소원이 뭐였지? 매일 우리는 서로의 소원을 말하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빌었잖아. 그때 너는 예수님이었고 나는 부처님이었지. 그때 우리 소원이 뭐였지? 넌 소원이 뭐니? 12살의 내가 묻는다.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남자 만나 아이를 많이 낳을 거야. 피아노를 가르치고 매일 눈이 부신 흰 타이치를 신겨 학교에 보낼 거야.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해. 넌? 빨리 커서 집을 떠나는 게 소원이야. 난 고아가 되고 싶어. 나는 아직도 고아를 꿈꾼다. 나는 내 부모가 이젠 평안하게 돌아가셨으면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집을 떠날 수 있을지 모른다. 고아원에서 나와 맨 먼저 한 일은 몇 년간 나를 낳아준 인간들을 찾으러 다닌 거야. 일을 갈면서 말이야.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내 눈으로 꼭 한번 보고 싶었어. 결국 못 찾았어. 당연하지. 왜 여기로 이사했어? 그 지긋지긋한 고아원도 나이가 드니까 고향 같아. 이곳을 떠날 때는 다시는 이곳으로 눈도 돌리지 않겠다고 일을 갈았는데 말이야. 근데 갈 데가 왜 여기밖에 없는지 몰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런데 몸은 진숙의 작은 방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도 결혼했어. 나도 결혼했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귀찮다는 걸 넘어서 싫다. 무엇보다 나는 진숙의 불행을 듣고 싶지 않다. 불행만큼 전염이 강한 질병은 없다. 나는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젠 정말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걸 생각하며 남은 참외 한쪽을 입안으로 우겨넣고 씹으며 힘들게 엉덩이를 든다. 이거 좀 봐. 진숙은 사진 한 장을 내게 준다. 반쯤 들린 내 엉덩이는 다시 진숙의 방에 눌러앉는다. 남자 사진이다. 30대 초반. 아니 그보다 더 앳된 얼굴이다. 검고 무거운 안경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내 남편이야. 잘생겼지? 응. 그런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 방 안엔 남자의 물건이 하나도 없다.
죽음, 이혼, 배신. 지금 다른 데서 살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젠 정말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현기증이 인다. 남은 건 술에 취한 불행한 여자의 한숨과 끝없이 이어지는 한탄과 하소연뿐이다. 점자 학교에 있어. 점자 학교? 선생님이야? 진숙은 고개를 흔들며 웃는다. 빈 술병처럼 진숙은 흔들린다. 아니, 학생이야. 그 사람도 고아야. 고아와 고아끼리 만난 거지. 그 사람은 너무 고생을 했어.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있잖니, 그 남자 대학에 들어갔어. 법대. 대학생 말이야. 판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 정말 죽어라 하고 공부하고 온갖 일 다 하고 정말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도 그 사람 덕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붙었고, 근데 시력을 상실했어. 장님. 장님이 됐다고. 장님? 무슨 사고를 당한 거야? 사고로 장님이 됐으면 덜 억울했을 거야. 정확한 이유는 없고, 병원에선 오랜 영양실조와 과로, 누적된 스트레스. 그래서 그렇다고 해.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그런 걸로 장님이 된다는 게. 너도 너무 황당하지? 하지만 병원마다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긴 그래. 생각해봐. 태어나서 고아원 문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살기 위해 노력만 하고 살았는데 몸이 강철이라도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지. 불쌍해.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 만나러 가. 우리는 아이도 많이 죽였다. 성공할 때까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어. 이 남자는 완전히 절망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나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두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때가 내가 태어나서 제일 힘든 시기였어. 그때 해숙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 이 남자가 아이 힘으로라도 살았으면 하고. 판사가 안 돼도 좋고 돈 안 벌어도 좋아. 그저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할 각오를 했어. 그런데 내 자궁이 너무 엉망이 되어서 아이가 이제 들어설 수 없대. 아유,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 지금은 남편도 나도 좋아. 우리는 어느 때보다 행복해. 아이는 나중에 돈 좀 모으고 남편이 점자 학교를 졸업하면 고아원에서 한 녀석 데려다 키울 거야. 진숙은 담담하게 말한다. 목소리의 톤도 음색도 무채색이다. 나는 진숙 앞에 놓인 소주를 컵에 따른다. 진숙의 뺨을 후려갈기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차라리 울고 가슴을 쥐어뜯고 소리를 높이고. 그러면 나는 적당히 진숙을 위로하고 이 방을 나갈 수 있을 텐데. 진숙은 참외 한 개를 집어들고 깎기 시작한다. 나는 소주를 단숨에 마신다. 진숙의 얼굴은 무딘 식칼로 껍질을 얇게 벗기기 위해 붉어진다. 고아. 두 고아가 만나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그들의 결합을 더욱 애틋하고 굳건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했겠지. 신문 배달부터 자기 계층을 뛰어넘어 보려고 인간이 가진 모든 힘의 한계에 도전했겠지. 그리고 인생의 비극. 슬프지만 흔한 이야기다. 이젠 정말 진숙의 방을 나가야 될 때가 됐다. 나는 이를 앙다문다. 참, 나 대학생이다. 좀 늙은 대학생이긴 하지만. 나는 엉덩이를 든 채 이상한 초조감으로 술잔을 손 안에서 빙빙 돌린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말들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다. 이 방을 나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졌다. 하지만 진숙의 말이 다 끝나기 전까지 나는 이 방에 감금된 죄수다. 남편 소원이야. 올해 방송통신대에 들어갔어. 열심히 공부해서 동시통역사가 될 거야. 진숙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녀의 공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부. 그녀와 나의 유일한 희망이며 살아가는 힘이었던 공부. 그녀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나는 쓸쓸하게 나 자신을 향해 웃는다. 공부. 나 역시 열심히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밤마다 앉았을 책에 있는 밥상을 본다. 그 옆에 놓여있는 작은 책꽂이를 본다. 책꽂이에 꽂힌 짙은 쥐색의 두꺼운 책이 눈에 들어온다. 서양 경제사론. 나는 몸을 일으켜 그 책을 뒤적인다. 목차를 본다. 원시사회와 공산제, 자본의 원시 축적과 자본제 공업 생산의 이행. 네가 읽었어? 남편 책이야. 남편이 데모도 했니? 아니, 난 그런 건 잘 몰라. 내가 아는 건 오랜 시간 동안 판사가 되기 위해 그는 공부를 했고 나는 열심히 아이를 죽였어. 결국 그는 장님이 됐고 나는 성녀가 됐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일 빼고 우리는 정말 정말 나쁜 짓은 절대 하지 않았어. 먹고 살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지만 정말 정말 나쁜 일은 안 했어. 남편은 판사가 될 사람인데 절대 절대 나쁜 일은 안 했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영수가 우리나라에 아니 다른 나라라도 상관이 없고 장님이 판사인 그런 사람이 있니? 글쎄 없겠지? 그래 없을 거야. 빨간 볼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이 책은 나에게도 있다. 대학 1학년 때 서클에서 필독서로 그 책을 읽었다. 그리고 또 그 책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와 같은 방을 썼을 때 책은 두 권이 되었다. 남편은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 적당히 시대에 대해 제스처를 썼고 그 제스처가 위태로우면 그의 집안에서 그를 보호해 주었다. 고급 공무원인 큰 형이 그를 막아주었고 변호사인 작은 형이 그를 변호해 주었고 돈 많은 누나가 그에게 고생한다며 강남의 유명한 갈비집에서 그에게 고기를 사주고 용돈을 주었다. 아버지는 빌딩을 관리하며 가끔 한마디 한다. 젊은 혈기에 그러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적당히 네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만 해라. 그는 최루탄을 맞고 짱돌을 몇 번 던지고 경찰서에 갔지만 몇 시간 만에 두 형들이 전화를 받은 경찰이 그에게 설렁탕을 시켜 먹인 후 내보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 그는 경찰서에 갔다. 다른 사람들이 고문을 당할 때 그는 뺨을 몇 대 맞았다. 다른 사람들이 맨 앞줄에 서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는 짱돌을 들고 줄 맨 끝에서 몇 번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제 교수가 되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원하는 그 집안에는 아직 교수가 없었다. 그의 미래는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앞으로 앞으로 뻗어나아간다. 집안의 배경으로, 집안의 바람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다. 386 세대의 젊은 교수, 젊은 정치인. 그의 짱돌은 이제 멋진 별이 되어 그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증표가 되었다. 감옥살이를 한 그의 옛 친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뒤로 빠르게 처진다. 나고자, 시대의 나고자. 누가 떠다민 것도 아닌데 절벽에서 두 눈 멀쩡히 뜨고 떨어지고 있다. 한때 나의 희망이던 교수. 그는 청년 시절에 대해 짱돌 말고 또 하나 자긍심을 가졌다. 나도 한때는 말이야. 가난한 집 여자와 결혼했지. 민중의 딸. 대학 졸업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여자. 나와의 결혼은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켰다. 가난한 여자는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더 이상 공부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길이 끊겼다. 돈과 배경이 없는 이류 대학 졸업장으로 취직이 되지 않았다. 취직할 자리가 없는 여자는 공부가 아닌 결혼으로 자신의 출생지를 떠나고자 했다.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자의 부모는 낙담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다. 난 네가 집안을 일으키고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결혼하기를 바랐다. 시장 사람들이 다 우리를 비웃을 거다. 남 좋은 일만 시켰다고. 여대생의 부모는 실망했지만 여대생은 운이 좋았다. 시대의 덕을 보았다. 너가 여대생이 되었을 때 우리 우연히 거리에서 보았잖아. 기억나니? 그때 정말 너무나 기뻤어. 너가 해냈구나 생각하니까 나도 꼭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나는 체념을 한 상태였거든. 그때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다시 치를 마음을 못 가졌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를 만난 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 다방에 가서 대학 생활에 대해 너무너무 묻고 싶었는데 너가 바쁜 것 같아 잡지 못했어.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어. 나 너 자랑 많이 했다. 내 친구가 여대생이라고. 그때 진숙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며 소리쳤다. 여대생! 여대생이라고 말할 때의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진숙의 친구 중에 유일한 여대생인 나. 시장에서 자란 내 또래의 친구들 중 유일한 여대생인 나. 우리 집안에서 유일한 여대생인 나.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고 쫓기듯 그녀 곁을 떠났다. 여대생은 이제 부르주아가 되어 있다. 남편이 보고 싶어. 진숙은 사진 속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는다. 나는 손 안에서 빙빙 돌고 있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목 안으로 털어넣는다. 가야지. 일어나야지. 그런데 이제 진숙이가 가라고 밀어내도 이 방을 영원히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진숙은 손바닥만한 창문을 보고 있다. 어둠이 빛을 밀어낸다. 나는 거울에 비친 진숙과 내 얼굴을 본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이유로 삶에 지쳐 있다. 대모 한번 안 해보고 판사가 되려던 고아가 장님이 되어 점자를 배우고 있다.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한 또 다른 남자는 교수가 되었다. 난 공부라면 이가 갈려.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을 죽이고 싶었어. 난소공의 윤호 알지? 넌 영희야. 사랑해. 공부라면 이가 갈린다는 남자는 집안의 배경으로 다른 동기보다 먼저 교수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선물로 사준 그랜저를 몰고 다니며 고등학교 서클 동기인 판사를 남편으로 가진 남자와 3년째 연애를 하고 있다. 교수의 아내는 매일 밤 베란다를 서성이며 껍데기만 남은 자신을 향해 쓸쓸하게 웃는다. 진숙은 장님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싱을 돌리며 밤에는 공부하고 휴일에는 남편에게 먹일 음식을 장만해서 행복한 얼굴로 열차를 탄다. 나도 진숙도 열심히 살았다. 나름의 방법으로. 그러나 진숙은 실패했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교수인 남편을 두고 따뜻한 물이 1년 내내 나오는 40평의 아파트에서 사는 유한 부인이 되었다. 진숙은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왔다. 나 역시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온다. 진숙은 정말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처음부터 진숙은 희망이 없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러나 나도 실패했다. 우린 둘 다 실패했다. 아니다. 진숙은 성공했고 실패한 쪽은 나다. 진숙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고 있다. 당당하게 이곳에 와서 산다. 나는 늘 이곳에 있는 24년 5개월의 생에 쫓긴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나는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어졌다.
나는 약해졌다. 남은 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세계에 대해 불안으로 잔뜩 겁을 먹으며 매일 밤 잠 대신 베란다의 난 이파리를 닦는다. 저녁의 시장은 작고 썰렁한 느낌마저 든다. 혈관을 돌고 있는 맹렬한 알코올은 걸음을 휘청거리게 하고 나는 어기적어기적 개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시장 안으로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다. 자꾸 헛웃음이 새어나온다. 가게를 처음 가졌을 때 눈물 번진 아버지의 눈이 다가온다. 나는 천천히 걷는다. 빳빳한 하얀 칼라를 단 교복을 입고 이 시간쯤이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지. 왜 그게 늘 먼저 눈에 들어왔는지. 망국기처럼 나의 속옷이 월경의 흔적이 있는 속옷이 매달린 우리 가게 차양 끝에서 생선 가게 차양이 시작되는 곳까지 메어둔 빨랫줄을 볼 때면 나는 수치심에 죽고 싶었지. 그리고 엄마를 욕했지. 무식해. 글자도 못 쓰는 여자. 좋은 말도 꼭 욕으로 하는 여자. 성질이 나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는 여자. 기분이 나쁘면 소주로 나발을 부는 여자. 싸움이 생기면 옷부터 벗고 상대에게 머리를 디미는 여자. 가게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가방을 패대기 치고 수치심에 이를 갈았지. 난 반드시 여기를 떠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날 낳은 부모가 아니야. 어딘가 부자로 살고 있는 진짜 부모가 있을 거야. 교양 있는, 절대로 욕을 하지 않는, 절대로 때리지 않는. 그래, 그랬어. 밤마다 검정색 차로 시장 안에 들어와 나를 찾아내는 진짜 엄마 아빠를 꿈꿨지. 그리고 진숙이가 나보다 먼저 진짜 엄마와 아버지를 찾아 흰 타이츠를 신으면 피아노를 치면 어쩌나 불안해했지. 나는 부지런히 연립주택으로 향하기 위해 발을 돌리지만 자꾸 걸음은 옆길로 샌다. 아, 언제 과일집이 생선가게로 바뀌었지? 내가 중학교를 갈 때 과일집 순자는 공장으로 갔어. 내가 고등학교를 갈 때 아버지의 경쟁자였던 맞은편 야채가게 딸 선옥이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다 트럼펫을 잘 부는 남자를 따라 도망을 갔지. 16살에. 아줌마는 말했지. 잘 됐지 뭐. 잘 살기만 하면 그게 무슨 허물이야. 입 하나 덜었지. 콩나물 시루 두 개와 벌써 시들어가고 있는 채소 등속을 놓고 좌판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내 발목을 잡는다. 나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는다. 계집아이는 살짝 분칠을 했고 입술도 반질반질하다. 뭐냐? 예? 콩나물이에요. 그거 말고. 이거요? 스타들의 어릴 때 이야기를 모은 잡지예요. 여자아이가 잡지를 내 눈앞에 쳐들어 보일 때 나는 팔 안쪽에 있는 시퍼런 멍자국을 본다. 여자아이는 내 시선을 알아채고 얼른 팔을 숨긴다. 작은 악마 같은 생존의 본능만이 있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야비한 웃음을 짓는다. 너 혼자 장사하니? 아니요. 엄마는 김치거리 배달 갔어요. 콩나물 드릴까요? 진짜 국산 콩이에요. 그래. 2,000원어치만 줘. 많이 줘. 알았지?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많이 줘요. 커다란 솜사탕처럼 검은 비닐봉지만을 부풀리게 콩나물을 담는다. 나는 웃는다. 여자아이는 마지막으로 크게 인심 쓴다는 듯이 손가락 다섯 개로 가볍게 콩나물을 집어 내 눈앞에 보이며 비닐봉지에 넣는다. 눈 속임. 적당히 콩나물을 부풀려 비닐에 담고 마지막에 더 준다는 의미로 꼭 손님에게 콩나물을 쳐들어 보여야 해. 콩나물은 이문이 안 남아. 손님 끌기 위해 갖다 놓은 거다. 그러니까 적당히 많이 준 것처럼 담고 마지막에 한 주먹 더 주어라. 요령껏 줘야 손해가 나지 않아. 알았지? 나는 엄마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요령을 터득하고 이문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다. 공부 잘하니? 아니요. 난 텔레비전에 나갈 거예요. 최진실 언니처럼 될 거예요. 그 언니도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난 그 언니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방송국에 가요. 전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 봤어요. 얼굴 좀 자세히 보자. 영양이 부족한 얼굴, 몸은 숙성했다. 금방 여자 냄새가 나겠지. 머리가 좀 굵어지면 좌판에 앉아있는 대신 아르바이트로 싸구려 카페 일을 보다 남자를 하나 잡겠지. 남자는 아마 방송계통에 관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방송국에 영향력이 있다고 여자아이에게 미끼를 던지겠지. 혹 알아? 운이 좋다면 그 남자가 진짜 방송국 PD일지. 남자는 여자의 계단이 되겠지. 가슴에 바람만 잔뜩 들어있는 여자아이에게 사기를 치는 놈이라면 평생 그녀를 뜯어먹고 살겠지. 그러다 불행에 지쳐있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겠지. 일생에서 그런 남자 하나는 있게 마련이니까. 남자는 아무 힘도, 돈도, 배경도 없는 가난한 남자. 오직 여자아이에 대한 순정만 있는. 가만, 가만. 잘못하면 여자아이는 스물도 채 되기 전에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릴지 몰라. 그리고 카페에서 다른 놈한테 꼬리를 친 여자아이에 대한 미움이 생긴 남자는 매일 여자아이를 두들겨 패겠지. 술을 처먹고 돈도 벌어오지 않고. 여자아이는 스물도 채 안 돼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다시 이곳에 나와 앉아있겠지. 나는 머리를 흔든다. 안 돼. 그렇게 줄거리가 나가면 안 돼. 여자아이는 순정에 가득 찬 그 남자를 짓밟아야 해. 성공해야 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외롭고 실패할 때마다 그 남자를 찾아가는 거야. 하룻밤 남자 품에서 서울음을 쏟아내는 진한 울음을 울고, 그리고 남자가 깨기도 전에 다음날 새벽이면 다시 한번 성공을 위해 잠든 남자를 두고 신새벽에 길을 걸어야지. 줄이 간 스타킹을 신고 또박또박 앞으로 걸어가야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가면 안 돼. 앞으로 가야 해. 순정의 남자는 그런 여자아이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자기 것이 못된 여자는 잊을 수가 없지. 그래, 여자아이는 다시 모델 학원과 방송국을 기웃거리고 저녁이면 방송국 사람들이 잘 모이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 한 번에 가지고 갈 맥주도 두 번, 세 번에 나누어 가지고 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유명 배우들의 이야기에 잠시 발이 얼어붙고 그러다 운이 좋으면 아주 늙은 이 방면에 능숙한 남자를 만나 그 남자 앞에서 배드신을 연기하겠지. 시간이 흐르고 행운은 여자아이를 비껴가고 다시 이곳에 앉아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아이를 안고 있을지도 몰라. 얼굴엔 잔뜩 기미가 끼고 나이보다 더 늙어버린 얼굴을 하고. 하지만 인생은 늘 사람을 놀라게 하는 무언가가 있잖아. 가끔은 신화가 되는 여자 말이야. 이 작은 여자아이의 우상인 최진실도 있고 나 같은 여자도 있고. 아줌마 왜 웃어요? 나중에 네가 나만큼 크면 알게 될 거야. 왜 웃는지. 아줌마, 이 동네 사람 아니죠? 그쵸? 왜? 여자아이의 눈이 빛난다. 당장이라도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 나설 얼굴이다. 후원자. 첫 출발이 꼭 남자일 필요는 없다. 어떻게 알았어? 부자는 금방 알아봐요. 소주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아줌마한테는 비싼 향수 냄새가 나요. 영화 배우하고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나요. 저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여자아이는 적극적이고 당돌하기까지 하다. 그럼 아는 사람이 많지. 오빠가 방송국에서 유명한 프로듀서야. 애 아빠도 프로덕션을 운영하지. 방송 쪽도 그렇지만 내 대학 친구 하나가 지금 영화를 만들어. 감독. 감독 알지? 그래요? 이름이 뭔데요?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 본 영화니까 아주 유명한 이름이지.
아이의 눈은 이제 빛나다 못해 절박하게 나에게 매달린다. 저 사실 이 콩나물콩 국산콩이 아니에요. 여자아이의 얼굴은 순진한 모습으로 돌변해 나를 향해 수줍게 웃는다. 순진함. 그 순진함을 내세워 나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래, 어리지만 네가 뭘 좀 아는구나.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뭔지를. 연민, 동정. 아줌마, 전화번호 좀 알면 안 될까요? 글쎄, 난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주는 게 싫은데, 이해하지? 여자아이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얼굴은 실망으로 그늘이 진다. 여자아이는 신선스런 얼굴로 한숨을 쉰다. 예, 내 코가 피노키오처럼 점점 길어지는 것 같지 않니? 글쎄, 요즘 우리 애가 피노키오 동화책을 읽으면서 엄마 코가 길어진다고 그러더라. 헤헤헤, 그 나이 때는 그래요. 저도 동화책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 코가 길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요, 아줌마, 또 오나요? 또 오나요? 그럼,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거야. 그럼 장사 잘해라. 아이는 일어나 아이답게 꾸벅 인사를 한다. 이 시장 안에서 유일한 여대생은, 한때 신화이기도 한 여대생은 술에 취해 시장 안을 기웃거리고 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여자의 그림자가 눈앞에 보인다. 나는 콩나물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시장 중간쯤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한 병 산다. 그리고 주인에게 묻는다. 혹시 절 아나요? 주인은 고개를 몇 번 갸웃하더니 잔돈을 내 손에 쥐어준다. 그리고 빤히 내 얼굴을 본다. 또다시 고개를 갸웃거린다. 저 기억해요? 주인은 이제 고개를 흔든다. 얼굴은 반반한데 멀쩡하게 미쳤군 하는 눈빛으로 나를 본다. 나는 잔돈을 주인에게 돌어주며 웃는다. 가지세요. 전 돈 많아요. 미친년처럼 또다시 웃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하다는 듯이 나를 보며 비켜 지나간다. 나는 손에 들린 소주병을 따서 갈급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마셔대며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린다. 머리에선 많은 기억들이, 가슴 속에선 그동안 단단하게 밀봉된 많은 날들이 터져나오려고 아우성을 친다. 나는 술병을 목구멍 깊숙이 쑤셔넣는다. 가야지, 가야지. 하지만 내 발은 자꾸 시장 안을 빙빙 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그리고 술 기운을 빌린 가슴 속의 말들이 저마다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튀어나온다. 그래, 그랬지.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되는 줄 알았어. 아침에 열무 20단과 통배추 40개를 배달하고 학교를 갔어. 도서실보다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과를 더 많이 드나들어야 했어. 마지막 학기는 가사 장학금 얻어 간신히 졸업장을 땄어. 드디어 땄단 말이야.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장을 가졌지만 취직을 할 수 없었어. 시간이 갈수록 집안의 눈치와 시장 사람들의 눈에서 공포를 느꼈어. 내 주위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거든.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알아?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나 자신에게 공포를 느꼈는지 알아야 해. 하지만 난 영리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꽤 잘 사는 남자애가 있었어. 잘난 체 하느라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에 쫓기는 남자. 당연히 불러냈지. 유혹하고 여관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해서 난 드디어 이곳을 떠났어. 성공했단 말이야. 물론 내가 바라는 성공은 그런 게 아니지만.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공부가 아니라도 그것이 무엇이라도 나는 여길 떠나야 했어. 안 그랬으면 난 자살했을 거야. 공부만큼이나 결혼도 당당하잖아.
결혼으로 여길 떠난 걸 뭐라 할 사람이 있겠어?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날 욕하지 못해. 날 비난하지 못해. 하지만 난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 난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왜 점점 세상이 무서워질까? 그토록 원했던 세계였는데 왜 이토록 불안하지? 원하는 걸 가졌는데. 행복보다 불안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거지? 누가 말 좀 해줘. 난 정말 모르겠어.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지? 수면제의 양이 왜 갈수록 늘어나는 거야? 나 좀 재워줘. 자고 싶어. 내 옆을 지나가는 할머니가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나를, 내 얼굴을 본다. 절 아세요? 할머니는 얼굴을 바짝 대고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본다. 그리고 머리를 젓는다. 혀를 차며 내 앞을 지나간다. 나는 팔을 와락 잡는다. 할머니, 날 아시죠? 우리 엄마, 아버지 알죠? 내 집도 알죠? 날 데려다 줘요. 자고 싶어요. 할머니는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곤 쌩하니 찬바람을 날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선가게로 쑥 들어간다. 생선가게 주인이 시퍼런 칼을 한 손에 들고 고개를 내밀며 나를 쳐다본다. 나는 주인을 향해 웃는다. 후후후. 타인에게선 상처받지 않아. 상처는 말이야, 같이 있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같이 있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치명적이야. 아주 치명적이지.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알아? 바로 자기 자신이야. 이건 아주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디로 난 가야 되는 거지? 말해줘. 혹시 영숙이 같은 상상 해보셨나요? 누군가 나에겐 진짜 부모가 있어서 어느 날 짠하고 부자인 부모가 나타나서 자신을 데려갈 거라는 상상. 지금 부모님께는 참 죄송한 생각이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뭔가 섭섭하게 하거나 부모님께 혼이라도 크게 나면 어린 마음에 나에게는 혼 안 내고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진짜 잘해주기만 하는 진짜 부모님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소설의 주인공 영숙이는 그런 꿈을 일시적으로만 꾸었던 게 아니라 살아오는 지금까지 그 나이 때까지도 늘 그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한글을 잘 모르는 무식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가정 형편도 그리 좋지 않은 자신의 삶이 참 불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 성공을 했어요. 교수 남편을 둔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교수이며 부자인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가난한 집 딸이라는 멸시를 받고 영숙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대접받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만두고 나온다면 영숙에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마음 밑바닥에 검은 심연처럼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분당의 42평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들 둘이 있고 남편은 교수이고 부자라는 사실이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도 얻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태위태한 믿음은 친구 진숙을 시장 통해서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깨어집니다. 고아원 출신인 친구 진숙과 만나서
그녀와 그녀의 친구 혜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숙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자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겐 평생 동안 갖고 싶고 원하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숙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정확하게 원하던 삶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영숙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영숙이 한 말에서 이러한 영숙의 심정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디로 난 가야 하는 거지? 말해줘.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자신의 길이니 본인이 찾아야 한다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영숙이에게 뭐라고 해줘야 할까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연숙 작가의 유년의 강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행복하세요.